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은 중화 특집, 중화의 우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면 대 밥. 누가 면을 먹을지 누가 밥을 먹을지는 어떻게 정해요? 중국 퀴즈로. 중국과 관련된 퀴즈로. 제가 또 중국도 알거든요. 아, 니 호마? 쉬쉬 쉬발로마? 네. 중국의 면적은 세계 몇입니다. 이 벨 좀 주세요. 벨 1등. 땡. 뭔가 2등. 땡. 아, 세계 몇 위? 3등, 3등. 땡. 중국의 토지 면적? 뭔가 5등. 땡. 4등? 그치. 넌센스 퀴즈예요? 4등. 넌센스. 다음. 중국어 퀴즈입니다. 겨울량. 여자 꼬실 때 쓰는 말이 예쁘다.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성을 유혹하는 각지 언어는 다 알고 있거든요. 나 지금 시급했어. 캐어량 예쁘다. 이런 미친놈 처음 봤어 나 진짜. 중국은 시차가 있다 없다. 시차? 없지. 왜 없어? 중국이 없지. 얼마나 땅이 큰데. 에이 그래도 없어. 시차가 있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베이징 시간으로 다 통일했어. 아 그렇지. 내가 그 얘기한 거. 있다 없다로 하면은 이거까지 설명하게 하든가요. 뭐 보내실 거예요? 밥으로 갑니다. 오케이. 네. 그러면 저는 면, 이 친구는 밥. 중국 요리 면 대 밥. 첫 번째 음식. 짜란. 뭐야 이거? 짜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중화 비빔밥. 면. 중화 비빔밥? 응. 아직 하기 전에 나 있어. 이거.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냄새 봐. 나 지금 쌌어 냄새 때문에. 어? 아니. 자 비비게. 와 저는 이게 뭐라고요? 중화 비빔밥?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? 밥이 개 많아.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. 와 근데 이게 너무 제육볶밥? 약간 제육볶밥 느낌인데. 와 이게 중국식 비빔밥이래. 마무리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데 여기는. 어 그러네. 내가 또 싫어하는 거 쏙 빼줬네. 자 먹어볼게요. 저부터 중화 비빔밥. 궁금하게 해. 무슨 맛인데? 전 앞으로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싶으면 이걸 시킬 거야. 그 정도야? 너무 맛있는데? 뭐야? 매콤하고 제육덮밥인데 오징어 향도 좀 나고. 오징어도 들어있네. 야 근데 매콤해. 엄청 매콤해. 야 나 볶음밥 아니고 난 육어가 됐다 이제. 야 이거야 진짜로 진짜로. 저는 뭐 중화요리 면하면 대표인 짜장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또 입술에 묻는데. 야야! 응? 벌써 묻어있어. 와. 와. 이 집 짜장 잘하네. 달달구리한 게 이 집 짜장 잘해. 야 이거 내가 먹어본 볶음밥 중에 역대급이야. 진짜로. 짜장면은 제가 한 세 입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? 응. 다음 요리. 짜잔. 뭐야? 와 뭐야? 아 뜨밥! 이게 특밥? 특밥 유명해, 특밥은. 그래? 응. 이거는 짬뽕. 특밥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야, 나는 중화비빔밥이 질리면 특밥을 먹을 거야. 아, 이제 비빔밥은 안 먹어. 미안한데. 아, 미안한데. 와, 엄청 맛있네? 짬뽕 무슨 맛이야? 짬뽕 맛. 와, 특밥도 맛있다. 미치겠다. 매콤한데 제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이런 약간 어른 먹는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맛있어요. 약간 매콤해요? 그건 삼선 짬뽕인가 봐. 너 삼선이랑 삼선 아닌 거나 차이가 뭔지 알아? 알지? 근데 그 삼선 쓰레빠랑 그거 그냥 아디다스 아니야. 여러분, 특밥은 있으면 꼭 시켜 먹으세요. 너무 맛있다. 너 왜 거기 있어? 야, 너 친구 먹으면 안 돼. 너 친구 먹으면 안 돼. 기둥아. 기둥아 왜 친구가 나였어? 추운가 봐. 막 손발이 오그라들었어 지금. 너가 이상한 멘트 쳐서 오그라들었어. 여러분 오늘 제가 안 사실인데 중국집에서 다른 걸 지켜보세요. 오 진짜 새로운 맛인데 맛있지? 어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 그냥 짬뽕이 아니고 불짬뽕으로 들었거든요? 잘 드시네요? 별로 안 매운데? 약간 매운 거 이제 진짜 내 손이 생겼다. 하도 먹어도 제껴가지고. 아니 이게 진짜 별로 안 매워요. 땀 흘리는. 맞아? 딱 내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건가? 다음 요리 갈까요? 와 가기 전에 와 이거거든 이거거든.
으아! 중국집의 하이라이트. 으악세. 으악세. 이거 뭐야? 뭐야? 게임이야? 군만두 그거를. 아, 자 갑니다. 군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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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야, 왜 이렇게 못해? 군만두 공격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. 오랜만에 중국 요리 먹는 것 같아. 맛있어요. 아, 근데 요거는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. 한 입만. 다른 입으로. 아, 미리 입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. 나를 몇 개나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야. 특별을 바꿨네. 간다. 자. 아. 이거 입에 아, 빠지면 끝이 나. 우와. 우와. 와, 야, 맛있다. 맛있지. 근데 군만두는 반을 뜯겼네. 입 진짜 크다 너 근데. 나 이겼어. 군만두 게임에 너가 이겼어? 너가 봤을 때? 나 군만두 게임 내가 이겼어. 다음 음식 주세요. 야, 야 저 맛있어 보인다. 네 거 맛있어 보인다. 와, 뭐냐? 유산슬 밥이랑 기스면. 기스면? 유산슬 밥은 유명한 거 아니야? 이거 비싸기도 유명한 거 아니야? 와, 야, 냄새 약간 신기하다. 꼬리꼬리한데? 응. 아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느낌이? 야, 기스면 맛있겠다. 기스 먹으면 차 기스 나냐 이따가 가면서? 혹시? 어, 야 잘못 가져왔네. 기스 났어? 그래서 기스가 없어. 기스면인데. 저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유산슬 파티. 야, 뭐라 그러? 유산슬 밥. 유산슬 밥. 아모르 파티. 먹어보겠습니다. 전 앞으로 또 시작했어. 중화 요리에서 밥을 시키면 유산슬 밥은 안 시켜요. 확실히. 아니 확실히. 아, 안 시킨다고? 확실히. 아, 엄청 비싸요. 12,000원. 이거 하나에? 네. 그래, 저는 이래요. 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맞는 사람이라서 비싼 걸 먹으면 맛이 없어요. 이상하게. 고급진 맛보다. 저는 기스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기스면 진짜 기를 쓰고 먹어야 된다 너. 아, 기스면. 오, 약간 칼국수 느낌? 그래? 응. 매콤해? 응. 아니 안 매워. 엄청 무난한데? 어,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형님만! 먹으면 안 돼, 이거? 먹으면 안 돼. 제발 이상한 걸로. 아, 제발. 좋아요. 제발. 제발. 아, 근데기를 가져가겠다. 맛이 어때요? 엉맛이 안 나. 계랑탕에 면 푼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 입맛은 안 맞는 것 같아. 청양고추 싹싹싹 썰어가지고 어, 그렇지. 그렇게 들어가야지. 그렇게 들어가야지. 지금은 좀 있으면 약간 레시피에 기스 났어? 응, 약간 기스 났어요. 아이씨. 아, 오늘 진짜 밥 특집이네요. 응. 중화비빔밥. 국밥, 유산슬밥, 족밥. 이렇게 네 개. 와, 밥 특집. 그러면 네 개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합시다. 그래? 중국의 공식 명칭은? 중거? 네. 중화인민공화국. 우와, 어떻게 알았어? 야, 야, 씨, 나 지금 대학생이야. 나 한 입 먹어 그러면? 아니, 아니, 아니. 뽑아야지. 아, 맞다. 응, 또 이상한 거 뽑아. 응, 바꿔 먹기. 응, 안 속아? 응, 바꿔 먹기. 응, 바꿔 먹기 하면 또 욕 먹어? 아, 내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. 얘 나는 바꿔 먹기 맨날. 한 입만이 아니고 이 새끼만 다 먹어. 얘 멍석도 얼마나 빠른데. 아씨, 이거 뭐 먹어야 될게. 짬면 먹어야지. 짬면 먹고 짬뽕 국물. 내가 딱 내 전략을 딱 말해볼게. 짜장면 여기 있는 걸 입에 다 털어놓은 다음에 짬뽕 국물로 시원하게 마무리를 지어볼게. 오케이. 그러면서 여기 있는 해물을 한두 개 쓱쓱 먹어볼게. 아시겠죠? 저의 전략을 한번 말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먹을 거예요. 네, 자, 갑니다. 자, 준비 시작. 야, 요놈 맛있네. 요놈 물건이다. 약간 오징어 제육덮밥? 응. 그 느낌이네. 아, 이거 맛있다. 아, 맵다. 어, 매워. 맛있어. 자,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중화 요리 밥 대 면 했어요. 응. 밥 대 남자라 면. 재밌게 먹어봤고 네. 다음에도 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월월!